야심을 지닌 류시오 역으로 아찔한 변신을 시도한 변우석 씨입니다. 아, 정말 멋있죠, 우석 씨. 네. 오른쪽.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과 괴력을 모두 가진 인물, 류시오입니다. 자, 다크 섹시 빌런의 강렬한 눈빛 가볼까요? 다크 섹시 빌런입니다. 보십시오. 다크와 섹시를 다 갖고 있죠. 자, 왼, 약간 쑥스럽더라도 영원히 남을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힘줘서. 자, 다크 섹시 빌런. 오른쪽, 정면, 왼쪽. 자, 새 모녀에게 던지는 경고의 포즈 한번 갈까요? 대대힘님, 경고 한번 주시죠. 아, 좋습니다. 오른쪽, 왼쪽. 멋져요. 자, 본업으로 돌아와야죠. 본캐로 돌아와서 달콤한 미소. 네. 밀크남의 원조죠. 네. 우리 우석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저는 1000여자 강남팀에서 무시호 역할을 맡은 변우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눈빛과 제스처를 좀 더 차갑게 해놔야 됩니다. 분위기가 어두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화장실에서 표정으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잔 돌리는 것도 좀 손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하면서 혼자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평범하지 않은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표현을 할 때 보는 시청자들이 좀 이질감이 들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감독님과 소통하면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눈빛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하면서 눈빛을 좀 뽑아냈나요? 우석 씨. 사실 어떤 생각보다는 말해주세요. 용기 내세요. 네. 좀 사악한데? 좀 사악한데? 사악한가? 지금 나오는 듯한 눈빛이.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좀 이러면서 혼자 그냥 뜨끔함으로 하면서 거울을 사악한데? 그러면서 지금 살짝 나왔어요, 그 눈빛. 살짝? 예. 이렇게 연습했어요. 작품 속에서 사악한 눈빛, 섹시 빌런 만나보시기 바라면서